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은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이 좀 왕창 하늘에서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아마 다음 명절에도 조상님께 잘 지낼 때 아유 돈좀퍽 하고 살아 뭐 그런 소원 많이 빌 텐데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얘기를 하려고.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뭐, 온라인 창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넘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뭐 물건 사서 물건을 언제 팔아 막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옛날처럼 막 물건 사놓고 물건 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니면 PC만 있으면 가능한 판매 시스템이 다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말 좋아졌죠. 이게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본사는 이렇게 있어요. 본사는 있고 각 대리점 그냥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각 대리점들이 물건을 안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컴퓨터. 이게 대리점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거 아닙니까? 판매가 되면 본사에서 상품이 나가는 겁니다. 고객에게.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저 대리점에서는 물건값을 입금하고, 이거 이제 대리점가로 입금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돈을 받는 그런 구조. 그럼 마진이 남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열풍이 일어난 것은 이 위탁 판매 때문입니다. 위탁 판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지금 생각만 있으면은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 집으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로도 가능해요. 응? 그리고 간이이고 통신 판매 면제 뭐 이런 부분까지 하면 돈한 푼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량 등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좌절을 겪습니다. 왜? 매월마다 대량 등록을 하려면 막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광고비 막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손해가 나서 지금은 뛰어들 때가 아니야. 옛날에 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스마트 수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가 무엇을 먹고 소비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상황에서는 스마트 수도 괜찮습니다. 물건 파는 행위는 옛날부터 보부상 시대부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 교환할 때부터 물건 파는 건 돈이 됩니다. 예? 처음에 뭐 토끼 잡아서 팔고 나서 뭐 염소를 사고 염소를 사서 판매한 다음에 뭐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를 소로 만들어서 팔고 이거 아닙니까? 기본. 근데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물건을 안 가지고 판매를 한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나눔의 채널에서 별도의 채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 유튜브에서 정든팜, 정들다 할때 정든 팜은 농장입니다. 농장. 제가 온라인 공급사입니다. 본사입니다. 본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업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들어왔더니 뭐 물건 팔라고 하는구만. 물건 팔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할수 있는 시스템 아예 상호 내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벌수 있는 방법, 온라인 창업. 처음에 막 사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입해서 다 죽습니다. 재고되면 죽어요. 그런 거 이제 저희가 하는 거지.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품에 대한 대처 방법,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 다른 거래처들은 어떻게 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정든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요. 여기서는 나눔면에서는 측면 지원을 좀할 겁니다. 이건 나눔면에서는 상업적인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할 거니까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이 자신만의 멘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괜찮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루두루 한 명을 좀 파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재생 속도를 1.5배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가면서 1.5배 상상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돈 버는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와중에도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돈벌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